안녕하세요. 일하는 대한민국 김경호입니다. 아침 저녁에 기온이 점점 낮아지면서 일교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확을 앞둔 곡식과 과일들은 더 잘 여물어 간다고 합니다. 자, 구직자 여러분들도 막바지 전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태셋의 모든 것에서는 태셋의 준비 요령과 함께 또 성적 우수자들이 직접 말하는 효율적인 공부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화요일 일하는 대한민국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취업과 직장 생활에 관련된 흥미로운 조사 결과와 또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취업 포털 오늘 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영국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출퇴근길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취미와 재미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한편 직장인의 66%는 트위터 사용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이 자동차 업계들의 채용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대차, 또 기아차, 르노삼성차 등이 대졸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특히 공인 어학 성적을 보유하거나 영어로 업무가 가능한 지원자에 한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아 우수 인재를 얻기 위한 기업들의 갈거지가 분주한데요. 구직자들도 여름 내 준비한 노력이 값진 결실을 맺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취업포털 오늘이었습니다. 고용시장 동향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정책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고용정책 포커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위에 K입법연구소 박찬현 수석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취업했느냐라는 말이라고 하던데요. 취업이 어렵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더 어렵겠죠? 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청년이나 여성 그리고 뭐 고령자 등의 고용 정책을 이미 점검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장애인들의 그 고용 문제도 정책적 현안으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가 2008년 기준이긴 한데요. 이 당시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 수가 약 24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5%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분들의 가족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상당수 인구가 장애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일부 통계를 보면 2015년이 되면 등록 장애인 비율이 약 10% 정도로 늘 것이라는 통계도 있는 만큼 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이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다면 실제 생활에도 참 곤란할 것 같은데요. 자, 한 통계를 보면 장애인 가족이 일반 가족 수입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현재 장애인 가구는 일반 가구의 절반 정도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2005년 기준으로 평균 157만 원에서 2008년 평균 182만 원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네. 다만 같은 기간에 전체 가구 소득 또한 증가했다는 점에서 보면 명목 소득상의 증가는 없거나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소득 격차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 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네, 일반인들의 고용 문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 문제 또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2005년과 2008년도의 통계를 보시면 전체 인구 대비 약 62% 정도의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들의 경우는 약 40% 정도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남녀 성별로 재구분해 본다면 전체 남성 중에서 약 74%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의 경우는 약 52%대에 머물고 있고요. 여성의 경우는 더 열악한데요. 전체 여성 중에서 약 50%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 장애인의 경우는 그 절반인 2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활동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